너무 많이 샀어.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낯선 훈련 가두리 안을 어느새 유유히 헤엄치는 제돌이와 돌고래 친구들. 벌써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동물 행동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4년 만에 색시를 만났는데. 이제부터니까 또 뭐라고요? 또 다시 시작된 거니까 지금부터가 또 이제 중요하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완전 방류. 4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바다에서 이제 잘 적응할 일만 남았네요. 수족관과 달리 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싱싱한 먹이입니다. 10kg 한번 건져서 주고 또 와서 안 그러면 얘네가 다 죽어 화로가. 물론 수족관에서도 1년 넘게 화로를 공급했지만 자연산과 양식 어디 비교가 돼야 말이죠. 아이씨 어떻게 쓰고 큰 걸로 하면 안 돼? 사육사들도 팔팔 뛰는 고기를 못 잡아 난리네요. 그렇다면 자연산 화로를 대하는 돌고래들의 자세 어디 한번 지켜볼까요? 오, 춘삼이와 삼팔인 사냥이 꽤 능숙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제돌인? 아휴, 어째 영 의욕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확인한 게 8마리. 아, 이번에 좀 먹이려고 일부러 애 헤엄치는 동선 앞에다 던졌어요. 워낙 못 먹으니까. 얘네는 벌써 이제 여기서 고등어 행동을 읽는 애들이에요, 지금. 고등어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애들인데 지금 제돌이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돌이가 피하더라고요. 죽은 건 안 먹고 너무 생생한 건 못 먹고 그래서 적당한 고등어를 잘 먹고 너무 살아있으면 이 안에서 난리치니까 힘들고 죽는 거 먹자니 좀 그렇고 어중간해서 삼키기 편한 제가 느리다고요. 배우는 속도가 항상 예전에 훈련할 때도 느리고 느렸더니 이런 먹는 훈련도 느리네요. 제돌이 야생 적응 훈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자 다른 돌고래들은 멀찌감치 달아나기 바쁜데 제돌인 반갑기만 한 모양입니다. 네, 제돌이 이제 바짝 옆으로 와요. 제돌이가요? 네. 하여튼 쳐다보고 가. 너무 사람 가까이 붙어서 좀 더 뭐라 그러지? 사람과의 친밀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좀 걱정인 듯한. 그러니까 쇼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접촉하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그 적응 훈련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 포획된 돌고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걸까요? They tell us that a dolphin can't catch a fish once it's been in captivity. And the very same people can teach the dolphin to catch a ball but not a fish. 세계적인 돌고래 보호 운동가 릭 오베리 씨. 한때 유명한 돌고래 사육사였던 그는
잔인한 폭염의 실상을 고발